한 남성이 상상을 초월하는 도전을 했다가 중국을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었거든요. 오. 자, 이 남성은 21살 남성 장위화입니다. 중국 분이시구나. 자, 장위화는 1994년 대학 시험에 낙방을 했지만 노래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호텔에서 이제 가수 겸 진행자로 일을 해보자 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뭐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빠르게 본인의 길을 찾았네요. 그래도. 잘 됐죠. 호텔에서 공연이 있던 날 장위화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관중석을 한번 쫙 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광경이요? 광경? 관중석에서 여자가 울고 있었어요. 어? 본인의 노래를 듣고? 네. 이 여성 당시 19살이었던 송칭환입니다. 아유, 칭환. 이쁘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장희아는 너무 궁금해서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당신의 노래를 듣고 너무 감동해서 그래요. 와, 너무 고맙겠다. 이게 사실 가수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려주면 그보다 더 행복할 수 없거든요. 가수는, 그렇죠. 가수 입장에서. 그런 칭찬을 정말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장희아는 그 답변을 듣고 이 여자 좀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연을 마치고 내려온 장희아는 송칭환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을 했고요. 두 사람은 4년간 그렇게 연인 사이를 유지하다가 1999년에 마침내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아름답다. 그리고 결혼한 지 2년 만에 또 결실인 아들을 갖게 됩니다. 너무 행복한데 지금? 그러게요. 모자랄 게 없는데요? 이 부부가 아들을 얻고 행복해 하던 것도 잠시. 이 둘에게는 예상치 못한 아주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아, 왜요? 是2001年的7月份妻子生完儿子四个多月的时候去输那个消炎针过敏性休克抽氧气休克但是医生抢救过来跟我说你老婆 4개월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식물인간이 됐어요, 엄마가. 아내가. 어떡해요.